저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지구가 여기 있으면 요 사이클이 뭐예요? 대륙권이야 이게. 대륙권. 대기권은 여기가 아니야. 응?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요거는 10, 요거는 12억, 요거는 12만 킬로야. 자. 성층권. 그 다음에 요, 저, 대륙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륙권 다음에. 성층. 오존층이 있단 말이야. 오존층이 몇 킬로예요? 오존층이 30만 킬로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오존층 위에가 뭐가 있어요? 성층권이 있어. 성층권. 그래, 그래. 성층권이, 성층권이 몇 킬로예요? 60만 킬로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열권. 이게, 자기층이야. 자기층이 70km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자기층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인간이 입에서 하는 말을 이걸 통과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해버려. 이 파장을 이런 파장이 이렇게 세지 않으면 이걸 관통할 수가 없어요. 우주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신이 우리 인간의 소리를 이거 우주에서 들을 수가 있나? 사이클이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자기 건 다음에 있는 또 사이클이 뭐예요? 열권. 여기 80km에 있는 게 있어. 이게 전리층이라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리층. 전리층이 사이클이 여기 있다 이거. 전리층은 많은 거죠? 우주에서 내려오는 태양에서 내려오는 전파를 차단해 줘. 왜? 지구에 이게 없으면 우리 핸드폰 통화가 안 돼. 이 핸드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레이더와 중파와 단파와 초단파 이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잡소리가 나버리고 막 잡음이 와장창 나니까 교류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창조주가 만들 때 0.1%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강의가 아니라 진리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0km 지점에 뭐가 있어요? 150km가 뭐예요? 중간층이 있어. 중간층. 중간층 이야기 들어봤죠? 응. 그 다음에 150km 위쪽에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파장을 이용해서 지구를 만들다 보니까 지구를 파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신이 온갖 작전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가 여기서 다 좌우되는 거야. 자기층과 전리층과 중간층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전부 암 환자가 돼. 전부 그냥 자외선에다가 막 온갖 감마선에다가 막 내려오는 이 전파가 우리 인간을 암 환자로 다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 사람들이 뭐 피부암이 많이 걸려 안 걸려요? 그게 이 오존층 있잖아. 요게 30km, 30만이 아니고 30 지상 30km 있는데 이 오존층이 자동차로 올라가면 30km니까 얼마 안 가도 되죠. 거기에 신이 오존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오존층은 뭐냐면 지구의 대기권 중에 맨 마지막 보초야. 맨 마지막 보초. 태양에서 오는 나쁜 에너지를 맨 마지막 방하는 천명이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뵀을 때 아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뵀습니다. 이 안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잡고 있다고 그랬지. 왜냐하면은 요거는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놈은 이렇게 하면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엄마 양수를 터뜨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창조주가 만들 때 태어날 때까지는 이렇게 잡게 해놨어. 그래서 모든 사진을 보면 뱃속에 있는 애들은 요래가 있어요. 요 손톱이 잘하거든. 그 요놈을 이래면 터져버리면 지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놈을 요렇게 잡게 해놨듯이 신이 이 지구를 자궁처럼
지키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오존층이 여자의 양수막이야. 요거 양수막인데 인간이 금방진 놈은 요 손톱을 펴가지고 엄마 양수를 자궁을 긁어요. 그러면 그냥 엄마 양수 터져서 걔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는 요래 있어야 원칙이야. 너 요래 있으라 했는데 요 놈이 이걸 피운 거야. 피워가지고 발광을 하니까 그냥 엄마가 양수가 터져버려.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큰 애가 나오기 직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와 같이 모든 우리의 손가락 하나도 요거를 조금만 더 길게 해놨으면 이거 일나 안나? 일나. 다 요리 잡게. 그리고 여기를 물건을 잡으려고 요렇게 딱 할 때는 다섯 개가 똑같이 다 안 닿아요. 근데 이미 길면 어떻게 돼요? 안 닿지. 안 닿지.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요 넓이가 이 각도가 이렇게 딱 보면 딱 수평이 딱. 그것이 이렇게 오므리면 지절로 요게 평면이 딱 평면. 오므리면 딱 평면. 높낮이가. 그래 안 그래요? 요걸 각도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신이 요 여자의 양수막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오므려난 것처럼 우리의 이 오존층이라는 마지막 양막을 가지고 지구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소톱을 들이길러가지고 막 배기가스 내보내고 막 쉘해가지고 막 오존층을 노다지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유산이 되잖아. 그럼 지구인이 나중에 다 죽는다 이 말이야. 에?